우와. 진짜 날렵하다. 아, 너무 멀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주 골굴사에서 온 현웅 법사로 갑니다. 골짜기에다가 뭐 굴이 있나? 아, 그래서 있네. 어? 저다 굴 계속 있었네. 이거 봐, 이거 봐. 야, 진짜 신비로운 장소다. 골굴사가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골굴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소림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진짜 이런 데가 있어. 와, 난 저 처음 보네. 저희 사찰에 이제 수련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골굴사 같은 경우에는 선무도라는 우리 불교 전통, 이제 우리 전통 무예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이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적인 수련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골굴사에서 한 선무도를 이제 18년째 이제 수련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되게 나이 어려 보이시는데? 선무도를 수련하는 사찰은 저희 골굴사가 이제 총본산으로서 자리하고 있고, 선무도는 이제 무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요가, 선호흡, 선체조, 선기공, 선무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온 이유는 저희 사찰에 이제 수련생들이 많습니다. 수련생들 중에 두 수련생을 이제 눈맞춤 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제 눈맞춤 시킬 이제 수련생은 한국인인 이제 서정현 씨와 스페인에서 오신 잉그리드 씨를 이제 눈맞춤을 시키러 왔습니다. 어, 외국인 이분도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스페인에서. 네. 서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무도를 수련한 지 1년 반 정도 이제 되었고, 이제 잉그리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거는 다르지만은 라이벌 같은 관계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을 눈맞춤 시키려는 이유는? 이제 선무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무도 공연 중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 새로운 이제 무대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한 명만 이제 단독 공연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한테 이 수련 이제 안무 이걸 맡겨야 될지 둘 다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새로운 공연의 원탑 주인공을 뽑아야 하는데, 현재 이 두 분을 놓고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나.